하고 유도마를 쓰자. 가을서부터 고등어가 철이거든? 네. 봄서부터 여름에는 자반을 먹는 거야. 봄서부터는 자반을 먹고 가을에는 생걸 먹고. 생을 먹고. 그런데 얘가 또 오메가3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쵸? 혈액순환이 잘 되지? 네. 거기다 비아그라를 먹을 필요가 없어. 이게 남성 호르몬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아주 좋은 식품이야, 남자들한테는. 시장에서 사온 거는 네. 염도가 강해. 시장 산 건 염도가 강해서 식초를 넣고 두 스푼 정도 넣고 네. 포도주 그다음에 매실청 조금만 적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준비해봤어. 이제 짠물 좀 빠져라 이거야. 아, 초 넣고 두 스푼 정도 넣고. 네. 이거 고등어 한번 먹어봐요. 네. 이거 익은 거 맞아요? 갑자기 익혔어. 한번 굽고 또 찐 거야. 아, 그래서 투명한 느낌이 좀 많이 나길래 와 되게 신기하다. 고등어 찜. 아 찜. 어. 와. 살봐. 이게 자반이야. 야, 자반이 뭐예요? 소금에 절인 거. 아, 소금에 절인 거. 네, 해맑아. 와. 바다네.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지? 전혀 안 난다, 진짜. 너무 맛있습니다, 진짜. 제가 생선을 비려서시라는데 하나도 비린 게 없네요, 진짜. 자반이 찜에 어울리네요. 그쵸? 그리고 이 겉에 녹말가루를 묻혀가지고 한번 부었잖아. 그게 비린내 제거에 되게 좋대. 아 바짝 이게 맞네. 겉에 이게 녹말가루군요. 그래, 이게 고등어 판이 아니고. 어쩐지 뭔가 촉촉하고 맛있다 했어. 심지어 고등어가 남자한테 진짜 좋대. 고등어가 남자한테 진짜 좋다. 남자한테 진짜 좋대. 아. 이거 너 다 먹어. 쓸데가 없네. 와. 아니 이따가 저기 누구 뭔가 밭 가를 때 힘이 있을까? 밭 아니 그럼 총각이 그런 거나 이제 힘을 어디다 쓰려고 그래? Olive.